프로그램은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임영숙의 5분 요리입니다.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지중해 요리편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 요리에서 그 유명한 카르바초, 우리 한국의 육회하고도 비슷하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르바초를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드시는 방법,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돌티아를 준비했는데요. 또 이렇게 그쪽 유럽에 또 빵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 분들이 잘 즐겨 드시는 빵이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빵을 응용하셔서 이렇게 좀 눅눅해지고 냉장고에 오래 있던 빵들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요. 이렇게 한번 토스트 하시고 아니면 오븐에서 구워서 파삭파삭하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랩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러니까 랩은 어느 정도 그 그릇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연어를 횟감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주 싱싱하게 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모양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빵 위에 이제 칵테일식으로 그 핑거보드식으로 만드실 적엔 또 이렇게 송송 썰기로 준비를 하시고요. 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덮어주세요. 근데 원래 그쪽 지금 스페인이나 그쪽 전통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지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릇 밑을 이렇게 응용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여기서 싹 펴오세요. 양념 만드시는데요. 두 가지 저는 포인트로 오늘 사용해 볼게요. 하나는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적에 마늘하고, 물론 우리 육회 양념 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마늘 양념하고 그다음에 설탕, 올게닉 설탕, 지금 흑설탕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소금. 간 또 깔끔하게 소금으로 간하시고 후추하고 깨소금. 그다음에 포인트,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지중해 그쪽 지금 스페인 분들은 사용하시는 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요. 또 저희는 한국 분들은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 올리브 오일도 해도 맛있어요. 근데 고소한 맛은 역시 우리 육회의 맛이 참기름이 아주 고소하죠.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너무 쉽죠? 간단하게. 잘 한번 섞으신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한국식의 육회는 단맛이 배를 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하잖아요. 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아까 준비했던 지금 연어 이렇게 송송이로 썰어놔서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송송이에 또 이렇게 해서 아까 소금 양념 해놓은 거 있죠? 해서 넣으시고 또 이 빵에는 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번 살짝 뿌려주세요. 그죠? 올리브 오일을 뿌리셔가지고 그렇게 촉촉하게 빵에 올리브 오일 묻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일도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사몬 지금 한 것을 올려주세요. 아주 핑거푸드로, 그죠? 까나페 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또 약간 런치, 애프터 런치에 간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고요. 또 와인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에 올리시기 전에 또 그 플레인 요구르트 있잖아요. 달지 않은 요구르트를 하셔가지고 위에 올려주세요. 시원하게. 그죠?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지중해 요리 편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준비한 요리는 지금 연어 육회죠. 카르바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